김정은은 북한이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 회의에서 김 씨는 작년 태풍으로 인한 곡물 부족 때문에 식량 상황이 긴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동안 북한에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평양의 수도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현재 바나나 1kg의 가격은 $45라고 보도했습니다. 1kg, 즉 2.2파운드의 무게는 약 7개의 바나나의 무게이며 이것은 각각의 바나나의 가격이 $6.4를 조금 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북한 농부들은 비료 생산을 돕기 위해 매일 2리터의 소변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이 식량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비록 그와 같은 식량 부족이 우려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국적인 기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달 초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제아 퀸타나는 코비드-19 전염병이 북한에게 엄청난 경제난을 야기시켰으며 3월과 4월에 대중무역이 9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국은 13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먹이기 위해 매년 약 575만 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족은 여름 태풍과 홍수로 인해 발생하며 농기구 부족과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코비드-19 전염병이 원인입니다. 부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아의 언론 출연과 시계 끈 길이를 분석한 결과 김연아는 지난 1년간 체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세계의 파괴적인 태풍, 미국이 후원하는 제재, 그리고 전세계적인 유행병이 북한의 2,600만 명의 사람들이 1990년대 김정은의 통치 기간 동안 북한이 직면했던 엄청난 식량 부족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이 인구의 40%가 이미 영양실조 상태라고 추산한 나라에서 세계의 대형 폭풍이 식량 공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흉작과 관상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과 그 밖의 나라들로부터의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은 후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과 가구를 팔고 대출을 받고 산에 가서 한약재를 찾고 먹이를 찾고 생존하기 위해 땅을 경작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올해 초 10년 동안 연료와 비료와 같은 농업용 투입물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코비드-19로 인한 국경 폐쇄는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극심한 날씨로 전 세계의 농업이 마비된 반면 북한은 특히 취약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산악국가인 국토의 22%만이 작물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 무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식량 원조에 영원히 의존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세계 기아지수에서 하위 4분위 1에 머물고 있으며 재해위험관리지수에서도 상위 4분위 1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홍수와 가뭄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강타하여 연간 약 100만 톤의 식량 적자를 초래합니다. 반면 북한의 기후위험은 수십 년간의 삼림벌채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산비탈을 개간하기 위해 나무를 베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90만 헥타르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기근은 1990년대에 북한에서 발생했고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진 또는 고난의 행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의 경제위기와 함께 대규모 기아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으로부터의 탈북이 증가하여 기근 기간이 끝나고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기근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적 실정과 소련의 지원 상실은 식량 생산과 수입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일련의 홍수와 가뭄이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북한 정부와 중앙에서 계획된 체제는 이 재앙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에는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 추정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약 2,200만 명이 총 인구 중 약 24만 명에서 350만 명이 북한 사람들이 기아나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고 1997년의 사망률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김정은의 가장 큰 악몽은 대기근의 반복입니다. 로버트 켈리 교수는 현 김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대기근에 반대하는 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북한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김저일의 통치를 위한 민주적 정당화 장치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수행의 정당성에 안주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의 아버지보다 더 잘 통치할 것입니다. 2012년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처음 권좌에 앉았을 뿐 아니라 국가 및 당에 있는 부친의 신분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일이 국가의 정비기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주변의 관리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의 인기, 즉 김정일이 그의 아버지의 비참한 행정부를 뒤집고 나라를 개혁할 것이라는 느낌은 그의 새로운 군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일이 북한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가능한 미래로 불러올 만큼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즉 그가 명시적으로 선언한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독재 체제는 이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 노골적인 언급은 김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그들 또는 그들의 승인으로부터 어떠한 막연한 합법성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대기근으로 복귀하는 것이 그의 부적격의 증거가 될 내부의 반대자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도 이제 신이 되었고 만약 그의 백성들이 그를 위해 집단 죽음을 겪어야 한다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이 시나리오에서 승자라면 그의 자신감은 그가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구는 다시 한번 패자가 됩니다. 첫 번째 기근은 김저일의 무능함과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군부가 예산을 낭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중이 굶어 죽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이번 사태는 유사한 무능력과 핵무기 개발로 인한 세계적인 고립 심화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북한은 현재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단절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제 단절을 수용하고 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히 군사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정치 경제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주민들이 고통받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엘리트가 자초한 또 다른 상처입니다. 그것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정권 엘리트의 선택.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필요하다면 케이크를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